교수님이 원래 가족 얘기 잘 안 하셨는데 아들 이별이 완전 대박 사건. 과장님, 현실 개수는 과장님보다 좀 높죠? 뭐, 재경부 시절에 같이 계시지 않았나? 아, 난 좀 복권이 있었어. 그럼 지금 노른자위로 입성하신 거네. 이거, 야, 너가 나 지금 무시하냐? 에이, 아니다. 과장님은 그럴 리가요. 금융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자타공인 위원장 사람이었대요. 뭐 고 위원장 몰아내는데 뭐 본인이 원든 원치 않았든 뭐 실질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정인은행 문제로 그 위원장한테 똘끼가 충만하게 대들었다가 한 방에 완전히 아웃된 거죠. 정인은행이요? 아니 뭐 이상관도 뭐 아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튼 우리 과장님만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과장님 앞에 또 과장님 그럴 수도 없고. 그 보직 됐어도 그냥 과장이라 그래. 아 제가 불편해서 그렇죠. 아니 전에 몇 번 일 때문에 한번 맞춰본 적 있는데 말 안 통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아니 뭐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지. 자 정리하고 나와. 네, 네. 과장님. 말씀 저렇게 하셔도 진짜 불편하시겠다. 나와. 마시죠. 갑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안 됐어. 마셔? 응. 아니요. 괜찮습니다. 인재를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위보다 일이 많아. 알다시피 원래 여기 출신이잖아. 예. 요즘 환율이 심상치가 않지?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까지 하도 지랄들을 해대서 그런지 뭔지. 예. 저기 정부 조직에서는 뭐든 짬밥손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그거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뭐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부하 직원이라도 물어봐야지. 예. 안 그러면 도태야. 어? 여기 오래 떠나 있었잖아. 아, 저기 저 이해준 신임사무관한테 물어봐도 좋고, 어? 본인 말로는 외환, 환율 뭐 이런 쪽으로는 도사라니까. 신임사무관이요? 응. 내가 각별히 이뻐하는 친구야. 똘똘해. 잘 좀 도와달라고 그래. 특별히 이뻐하는 친구야. 아, 지금 어디신데요, 그럼?